가축 전염병 청전 지역인 옥천에서 식용 기러기 2천 마리가 하룻밤 사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축산 당국은 긴급 조류독감 검사에 나섰고 경찰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용 기러기 4,500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한 건 지난 20일. 평소처럼 잔반과 고기 부산물을 섞은 먹이를 먹고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생부터 2년생까지 불과 12시간 동안 죽은 기러기는 2,000마리에 이릅니다. 옥천이 청정지역 안에 병균이 없다고 무균지대라고 민감하다 보니까 혹시나 오금을 저리는 거지. 보시는 것처럼 이 농장에는 지금도 다리가 마비되거나 죽는 기러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축산 당국이 긴급 조류독감 검사를 벌였지만 부검 결과 조류독감과는 달리 장기 손상이 없고 간이 검사도 음성이었습니다. 예, 저들이 혹시 가축 전염병인 줄 알고 나왔는데 저들이 요즘 이제 AI 질병이나 기타 가축 전염병으로는 보이지 않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음식물로 만든 먹이가 부패하면서 생긴 보툴리늄 독소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농장 주인은 외부인의 독극물 주입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떼죽음의 원인을 밝힐 조류독감 정밀 검사와 국과수 분석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